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시제헬로 영서방송은 18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와 포럼을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그간에 이제 지역에 사실 활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. 도시, 오래된 도시들은. 그래서 아마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을 띠게 될 것이다.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.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 유대관계를 더 강하게 돈독하게 하면서 저희가 이 지역에, 특히 배광 지역에 할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리고 사업들을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. 영월군은 특히 올해 하반기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. 이제 영월역 앞을 중심으로 한 덕포 도시재생 사업은 덕포 지역이 영월읍의 또 하나의 새로운 중심권으로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.